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는 아직도 울면서 얘기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옷을 입고 선정적이게 이제 가슴을 막 출렁이면서 그런 춤 같은 것도 많잖아요. 내년 주최되는 일성 체육대회 날인 장기자랑까지 마지막에 연습을 시켜가지고 각 재단끼리 서로 경쟁을 해서 그걸 또 등수를 매기거든요.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갈수록 이게 너무 뭐 요구하는 게 심해지고 근무가 끝나고 나서 춤 연습을 이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두세 시간 동안 또 남아서 밤까지 연습하고 다음날 또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고 임신했을 때 그런 체육대회 응원을 또 나가게 하거든요. 연습을 하는 걸 지켜보면서 응원을 하네요. 더 사기도 복돋게. 저는 30주 이상이었는데도 그때 저도 사실 거기에서 안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눈치가 보이는 입장이고 그런 걸 말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저한테 돌아올 불이익 같은 걸 제가 어쨌든 이 일을 계속 다닐 거니까 예. 어쨌든 수선생님한테 안 좋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게 찍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두달 정도 남았을 때였는데 출산이 제가 너무 진짜 땡기고 도무지 쉬어도 나아지지 않고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말은 할수 없으니까 참고 다녔었어요. 어떤 날은 미술관에 가서 미술 관람을 하고 이제 근무를 들어가게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간호사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위에 수선생님께서 명단을 누구누구 이날 가라 찝어주면 가야 되고 웬 그렇게 프로그램 다 마치고 출근하려고 하면 진짜 정말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저희 병원 전산팀에서 병동에 다 내려와가지고 컴퓨터 다 포맷하고 IP 주소 바꾸고 그랬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뭔가 증거를 지금 제거하는 네,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지금 분주하게 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정말 시간 외적으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고 병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병원에 계속 남아있고 싶어서 병원이 좀 바뀌고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